그래서 채연이가 CA22 하기로 했고요. CA22 오케이. 오우, 매칭 점수 끝내주네요. 여섯 문장 중에서 몇개 자신 있어요? 다 자신 있어? 다섯 개? 오케이. 어려웠던 문장이 뭐였는지 이따 말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여러 개를 가지고 물어본 것 같아.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개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를 이것들이라 그랬지, 우리말로.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긴장감이니. Good job.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오케이. 여러 개니까. 예스. They? 그렇지. Yes, they are my gloves. Yes, they are. Okay, 뭐라고 물었더니? Are these your gloves? Glove는 항상 두 개죠. 여러 개죠. 그러니까 this가 아니고 these가 되는 거야. 이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돼야 되는 거야. Are these your gloves? 그랬더니 맞으니까 yes, they are my gloves. Yes, they are. Okay, 또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또 물어봅니다. Are these your socks? 뭐라고요? Are these your socks? 양말도 마찬가지 항상 두 짝이죠. 그래서 여러 개이기 때문에 socks 하고 these가 쓰이는 건 this 말고 또 맞으니까 yes. 오. My 그렇지. Yes, they are my socks. Yes, they are.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이것들은 너의 바지니? Pants? 그렇지.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이번엔 아닌가 봐. No. No. They are. No, they aren't. are에다 not을 붙여야 되니까 aren't. No, they aren't. 그다음에 아니지. They are her pants. 이 문장이 어려웠구나. 그렇지? No, they aren't. No, they aren't my pants. My pants. They are her pants. They are her pa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가까이 있는 거한 개는 디스야. 그렇죠? 가까이 있는 한 개는 디스인데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these. 얘는 뜻이 이것이고, these는 이것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한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얘는 it으로 쓸수 있단 말이야. 한 개니까. 그쵸? 근데 얘는 여러 개죠? 여러 개이기 때문에 they랑 쓰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be 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는데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t, is였어.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the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re인 거야. 됐습니까? 얘랑 뜻은 똑같은데 앞에서 is this your ruler 했지? 그렇죠. Is this your 그때는 are this야, is this야. Is this라고 이렇게 물어봤지? Is this your ruler? 이렇게 물었는데 맞으니까 내게 맞으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 Yes, it is라고 그러지. 그렇지? It이야. Your ruler. This 전부 다몇 개야? 한 개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개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가 사용된 거야. 근데 이번에는 이것들이야. 이것들은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they의 뜻은 그것들, it의 뜻은 그것이야. 됐습니까? 근데 그것들이니까 they니까 같이 쓰는 건 are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re these your gloves? 근데 맞으니까 yes they are. 안녕하세요. Yes they are my gloves.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한 쌍의 대화고 이것도 한 쌍의 대화. Are these your socks? 이랬죠? 이것들은 너의 양말들이니? 그랬더니 맞으니까 yes they are.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좀 다른데요. 네 바디니? 라고 뭐라고 물었어? 근데 아니니까 뭐라 그래? No, they aren't my pants.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렇죠? aren't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그렇죠? 나시도 만약에 they are my pants면 내 바지라는 얘긴데 내 바지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they are my pants에다가 뭘 집어넣었어? 나스 집어넣어서 they are not my pants. 내 바지가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좀 어려워했어. 그쵸? 자, 얘는 뭐랑 비교할 거냐면 she하고 her를 비교할 거야. she는 그녀는 그녀가 이런 뜻이야. 오케이.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she는. 오케이. her는 뜻이 뭐냐면 그녀의 라는 뜻이야. 이거는 누구의, 아이고,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패드에는 어려운 말로 소유격 이런 말을 해줄 거야. 소유격. 누구, 여기에 바지는 바지인데 누구의 바지인지 밝혀야 되니까 그녀 바지야 그녀의 바지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못 쓰고 이 뜻을 갖고 있는 얘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어떤 여자 소유의 라는 뜻이야 이거 허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잘했습니다.